여행의 모든 것, 여행담의 대장 스마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담의 시즌 1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요즘 한국엔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시간으로 게스트하우스 창업 전에 꼭 알아둬야 될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게스트하우스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하지? 이 물음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 나는 사람들과 대하는 게 익숙한가?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이랑 다르게 여행자들과 가깝게 소통을 하는 숙박 형태예요. 호텔이나 펜션은 요청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다가가잖아요. 여행자들이 프론트에 가거나 아니면 숙소 업주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먼저 하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여행객들이 먼저 다가주기를 원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여행자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행자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혼자 온 사람들이거나 여러 온 사람들이거나 누구나 편안해 할 수 있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각해보셔야 될 질문, 나는 외국어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게스트하우스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사람들을 응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킬은 있으셔야 돼요. 만약 외국어 회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여행자들이 숙소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외국어가 가능한 스텝을 고용해서라도 이 점은 꼭 메꿔주셔야 돼요. 세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 나는 글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 숙소에 대해서 글로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SNS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여기어때 같은 예약 채널들을 관리하실 때 내 숙소를 소개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지, 나는 필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자들은 숙소가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텍스트를 보고 이 숙소 센스 있네, 이 숙소 갈만한 곳 같은데, 재밌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얼마나 경험해 봤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많이 가보고 여기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좋았는지 미리 체크해보고 좀 살펴보셔야 돼요.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경험하고 둘러볼수록 여행자들한테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알맞은 숙소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숙소를 오픈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주변 숙소들을 탐색하고 가보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직접 가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찾아보시려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질문은, 나는 서비스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기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거나 여러분들의 주관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어른들 뿐만 아니라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습관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숙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되고 가끔은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도 있어요. 그때도 완곡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은 여행담 시즌 1 숙소 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게스트하우스 창업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 중에 나를 돌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쉽지 않으시죠? 근데
많이 준비할수록 좋은 숙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고 좋은 숙소를 창업을 하고 또 많은 손님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창업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 두 번째 시간으로 게스트하우스 입지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집중해서 봐주시고 저희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뵐게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